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리뷰, 세모리. 저는 한의사 가트입니다. 자, 이제 좀 있으면은 수능철이 오는데요. 뭐 수능, 각종 시험, 내지는 뭐 중풍 이러면은 또 많이 생각나는 한약이 바로 이 우왕청심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왕청심원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한의원이나 약국에서 보면은 우왕청심원 종류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뭐 한의원은 이제 환으로 대부분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약국에서는 가격도 좀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마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알약 형태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자,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가 다양한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액체부터 제가 한번 뜯어볼게요. 뜯어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요렇게 조그만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 드링크라든지 이렇게 막 크지는 않고 여기 작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환으로 된 거죠. 환으로 된 거고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들어있고요. 요거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금박에 쌓인 환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 제가 한번 직접 뜯어보고 먹어보고 요거 차이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요거는 액상이죠. 마시는 거고요. 요거는, 자, 뜯으시면은 굉장히 그 싸한 맛이랑 쓴맛이랑 같이 섞여서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은단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도 있고 한데, 이게 그 용내라는 한약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용내라는 한약재가 이게 좀 상쾌한, 내지는 화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유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드셔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텐데, 이거 안 드셔보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감도 안 잡힐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사탕처럼 생겼는데요.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네, 금박에 쌓여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금박 왜 씌우는 줄 아세요? 금박을 왜 씌우는 이유? 모르시죠? 네, 이게 금박을 씌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비싸 보이거든요. 이제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향이나 내지는 그 용내나 이런 것들이 휘발성 약재거든요.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금박을 씌우면은 그 향이 날아가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박을 씌우게 되면 보기도 좋고 약을 보존을 하기에 더 좋아지기 때문에 씌우게 됩니다. 요거 제가 반만 한번 먹어볼게요. 노랗죠? 요게 예, 우황이 들어가고 또 다른 한약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맛은 요거랑 비슷한데 조금 더 그 화한 맛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좀 적어요, 이게. 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두 개 성분 차이, 언제 이거 액상을 먹고 언제 환을 먹느냐, 요걸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액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흡수가 빨라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급격하게 뭔가 충격을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급하게 내가 안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액상이 도움이 되시고요. 이제 효과 자체가 사실 좋은 건 환이거든요. 근데 이제 환 자체가 몸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완만하게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실 때는 환으로 된 걸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우왕청심원들의 가격이 좀 다양한데 이 가격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첫 번째, 사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향을, 천연 사향을 쓰는 경우에 사향이 사향노루에서 나오는 그 채취물인데요. 이게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면은 금액이 더 올라가게 되고, 그거 대체품이 있어요. 이제 엘무스콘이 들어간 역묘향이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면은 금액이 조금 낮아집니다. 그리고 우황이 있는데요. 우황은 소의 담석이에요. 소의 담석. 소를 잡는다고 우황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소 중에서도 이게 담석증에 걸린 소에서 나오는 게 우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천연 우황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그거를 뭐 이제 결합형 빌리루빈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쓰게 되면 금액이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이게 중국에서는 보면 이제 낙타황, 낙타에서 나오는 담석, 아니면은 돼지, 돼지에서 나온 담석을 쓰기도 하는데 당연히 이제 천연 우황에 대해 비해서는 약효가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우황청심원 이제 재료에 대해서 설명,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진짜 많이 들어가서 제가 못 외웠기 때문에 요 동의보감 좀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우선 들어가는 게 산약, 감초, 인삼, 포황, 신곡, 서각, 대두황권, 육계, 악효, 백작약, 맹문동, 황금, 당귀, 방풍, 주사, 백출, 시오, 길경, 행인, 복령, 청궁, 우황, 영양각, 사향, 용내, 우망, 백령, 건강, 그리고 금박, 대추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좀 잘라먹고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심장을 좀 이제 안정시키면서, 놀란 걸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이제 좀 기운을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제가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왕청심원. 자, 첫 번째, 중풍 및 고혈압 내지는 신장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쓰이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중풍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고, 혹은 예방으로도 쓰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안정이죠. 수험생분들 많이 찾으시는데 좀 두근거리거나 놀란 거를 안정을 시켜준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스트레스 정도를 낮춰준다는 여러 가지 논문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정식 명칭이 우황청심원입니다. 우황청심환이 아니라 우황청심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황청심환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뭐 청심환, 청심원 이렇게 혼동이 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제 우황청심환이나 청심환은 중국에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우황청심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실제 동의보감에서도 우황청심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황청심원이 이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약이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우황이 좋은 우황이 났기 때문에 이게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태조 이성계도 죽기 전에 우황청심원을 복용을 하였다고 조선왕조실록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우황청심원이 중국 사람들이 아예 관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중국 대사를 갈 때 우리가 중국에 사신을 가잖아요. 이게 뇌물로 쓰였었어요. 그래서 뭐 박지원, 열아일 이런 거 보시면은 중국인에게 우황청심원을 주고 뭐 이제 만남을 선사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 우황청심원이 정말 유명한 약이었고요. 아까 이제 말했던 거 중국이 이제 낙타왕이나 이런 거 안 좋은 거 썼기 때문에 효능이 또 별로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행 가실 때 보면은 중국의 우황청심원 싸다고 막 사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나라 한의원 가셔가지고 처방받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은 우황청심원 리뷰를 준비를 했었고요. 사실 요 수험생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들 시험 다 잘 치시고 모두 이루시는 바 이루시고, 그 다음에 저희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